이래도 지는 거 아뇨? 어, 슬라임 아니다. 슬라임 아니면 불 엘리트. 네, 물음표 좀 볼까? 타격 수비도 적은데 자다수리도 있고. 복 나와야 되는데. 발돌림? 벌집? 발돌림 집기는 좀 쫄리지 않나? 앞에 물음표 갈 거라서. 벌집 변화. 아이, 아, 그래 잘 났네. 대가 죽어 엄청 되네. 수비 지우는 게 맞겠지. 자가수리도 뭐 수비로 쳐야 될 거니까. 킹단 원각. 눈앞에 엘리트만 없었어도. 아 몰라 먹을래. 아 처음 탑이다. 계획이 있겠지. 여기서 고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 딜카드 안 넣으면은 엘리트 잡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포션 있어서 눈앞에 있는 엘리트는 잡긴 하겠다. 안 돼. 꼭 벌집 집으면 라가블린 나오더라. 아싸, 타격용 0. 와, 괜찮이 0 코스트야. 정말 선녀 같다. 전등.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울까? 그게 낫겠지. 상점 가서 수비 지울까? 뭐임 이거 주작아님? 이게 진짜 일리 없지. 아 근데 이거 육각령에서 대단원 한 번도 못 쓰면 그냥 고래 아니야? 육각령 체력도 드럽게 많아가지고 대단원 성공해도. 아 자가수리 할걸. 연고로 조절?
아닌데? 예비 나왔다. 예비로 잘 조술하면 되겠다. 수비시 뭐 해야 되나? 타격? 수비? 수비? 타격식은 타격용 인형이라서 좀 강력함. 탈출구 단투도 괜찮을 것 같고. 신성 포션. 아이, 괜찮색. 두뇌 불가동. 클리어가 아드레날린 아스트롤라벨. 이거는 벌집이랑 타격은 지금 세잖아. 구딜이나 나오니까 벌집을 돌리고, 그래도 타격 하나 더 돌리자. 잠깐 소리 돌리면 디펙트 카드 나온다. 꿀잼. 아이씨, 연구 뭐야? 예비 두 장이면은 반사신경 나오면은 깨겠네. 일단 상점 가서 제거각을 보는 게 낫겠죠? 저놈의 탈출구는 왜 자꾸 나오냐? 위에가 하나 더 줄 수도 있겠다. 연고는 지워지니까 남겨놓고, 타격 하나 더 줄 수 있다. 저희가도 125골드는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와서 줄까? 섬탑 탈출 넘버원.
헐. 시드가 달달하네. 이걸 맞네. 맞아도 자가술이 있어서 괜찮아. 야, 나와도 장화가 나오냐. 고개 두자. 표창. 표창을 거르는 사일런트가 있다. 괜전 병폭은 환영이지. 50분의 1만큼 데미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고개가 한 장을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극한 압축, 아이 뭐야, 연구술. 이렇게 극한 압축 돌리는 것도 좀 진짜 힘들긴 하다. 아이, 괜전 연고되니까 왜 이렇게 탐스럽지? 너프 할만했나? 아니, 아무튼 아니. 아무튼 너프 잘못한 거임. 하얀 짐승 속상. 산막에서는 방어도 올릴 방법이나 찾아봐야지. 아이, 처음에 연구. 아니야, 이거 맞아. 이게 맞다. 손패 더 잡는 게 낫다. 빼앙구. 아니지, 걸로.
이게 스웩이지. 아이, 개시. 개시 때문에 방어도 써야 돼. 하짐속인데 포션이 마땅한 게안 나온다. 약간 내장의 채 달팽이 잡을 때 필요할란가? 발놀림? 발놀림도 필요 없을란가? 잔상은 나오면 먹을 것 같은데. 발놀림은 어떨란가? 발놀림 필요하겠지? 달팽이랑 심장 생각하면 이 정도면은 달팽이 찍어두르죠. 야, 켈리 줘봐, 켈리. 허리를 못 펴는 현실 로봇. 와, 담배 나왔으면 끝났네. 에이, 먹을 거 있나? 아, 그 구경이나 할까? 그 등숙?
구경 잘했구요. 담배나 두번 피면 되거든. 연고 지우는 거 좋긴 한데, 아니, 이거 그냥 예비나 지울까? 뭐 고개 전략과 제비 대단원 빼고는 뭐다 지울 테죠. 킹박칩까지 말릴 확률이 없어졌다 이제. 100%다. 100% 첫턴 무한. 쩌는 덱이면 탈핑이 더잘 잡는데 어쩔 수 없지. 좀덜 쩌는 덱이라 탈핑이한테 턴을 주네. 진짜 딱 맞게 짜지면은 두 번째 턴에 넌나의 것이다. 아니지, 어리석은 놈 패턴 뜨다가 죽는다. 호기심의 결사 사일런트. 심장 접세. 발놀림 강화 안 해도 되겠지? 담배나 피웁시다. 생존 못한 자 민첩 포션 났으면 들고 왔을 텐데. 발놀림에다가 복제 포션 쓰는 정도로만 합시다. 수비 지울까? 아이, 모험 연막탄. 뭐 갈 게 없냐.
방어도 어떡하냐? 뭐 일단 고개 두 사람 들고 가야지. 어차피 퍼펙트도 아닌데 대충 넘길까? 탈탈탈탈탈탈탈탈탈 안되지 이거. 대충 턴 넘기고. 아야 심장도 게임해야지. 턴제 게임인데. 아 이거 헤드가 탈탈탈탈탈이 되나? 되네. 스파이어 엑스로스. 이게 이꼴 난거 보면은 사일 타수 하나 지워주면 이꼴이 난다는 뜻인가? 아니 그건 아닌데. 고래밥으로 두 장 지운 거나 별 차이 없으니까. 대단한 만게임인가? 오히려 작은 소리는 덱순환 방해되니까. 그냥 시드가 좋은 거였네. 전등 없었어도 솔직히 힘들었을 거고. 괜찮은 너프버그는 이유인가? 아 근데 이 시드면은 전등이 있어가지고 괜전 상관없었을 텐데. 와 충전시간 심장 허접색. 아니지 치트 쓰고 이겼잖아. 아 그래도 아무튼 심장이 허접이지. 치트 쓰든 말든 심장이 어접이지.